긴 하죠. 그것도 깊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좀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다른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모든 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실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입니다. 졸속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은 세 군데를 써요. 옛날에는 청와대만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산 집무실도 쓰고 그 용산 안에는 간제가 없으니까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쓰고 그것도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다 쫓아버리고 거기에 경호처장 이런 사람이 들어갔어요. 한남동 공간 지역은 외교 안보 수장들이 살던 데였어요. 저도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여기 공간을 사는데 여기에 한 여섯 일곱 채가 있어서 외교 안보 수장들이 살았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대통령 간제로 쓰고 있잖아요. 그 두 개만 썼으면 되는데 요새는 어때요? 옛날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쓰고 있어요. 거기 상춘제도 이용하고 상춘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를 쓰고 있잖아요. 세 군데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호 소요가 세 배로 늘고 또 오면 가면 교통통제 다 하잖아요.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통신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산 문제. 지금 예산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혈세가. 최초는 대통령실 이전할 때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거 아니다. 1조 원 이상 된다 하니까 마치 저거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합동참모본부가 그 안에 있는데 앞으로 이전을 해야 돼. 장소 협소하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고 국방부와 합창 건물 뺏어서 들어가니 협소하니까 합창 건물 이전하는데 저 합창 건물 이전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한 2천억 이상 든다고 문제 제기했더니 그때 김은혜 수석이 그 당시 한 1000억 정도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한덕수 총리는 1890억인가 뭐 이런 정도 든다고 지금은 2500억원까지 든다고 또 나왔어요. 통계가. 근데 2500억도 건물만이지 부수시설이 없어요. 그 본부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들의 숙소 또 지원부대 시설 이런 거 다 하면은 4천억에서 5천억 드는 거예요. 그 안에 국방부는 한 16개 부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대가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소요까지 하면은 1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 당시 어떻게 건물을 뺏었느냐. 국방부를 뺏어버리니까 국방부 갈 데가 없잖아요. 예하부대 합참 건물로 들어가고 합참의 일부 병력은 또 그 밑에 시설본부 건물로 뺏어서 들어가고 시설본부는 또 구방사청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그 방사청을 밀리다가 기상청에 남는 건물 새 들어간 거예요. 다섯 번이나 이렇게 이사한 거죠. 그러면 이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사가고 이렇게 다섯 번 군데를 가버리니까 국방부가 한 다섯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야. 업무가 안 되니까 작년 말부터 다시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또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런데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보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전쟁 때 이외에 예를 들어 왕도 지 부하 집을 뺏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가장 안 좋은 선례예요. 제가 예를 들어 사단장을 군에서 할 때도 예하 연대의 훈련을 통제하던가 연대장실 절대 안 뺏어요. 텐트를 치고 차라리 지도하면 지도했지. 이것이 보통 우리 그건데 건물을 뺏어서 그걸 지어주지도 않고 그래놓고 그 당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물을 재배치한다.
무슨 재배치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통권이 침해받고 통신권도 침해받아요.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그 통신 재밍을 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폭탄을 설치하고 멀리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밍을 였거든. 그래서 대통령 지나갈 때 어떨 때 보면은 유튜브보다 유튜브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통신 재밍을 받아서 그런 거죠. 조망권도 침해받고요. 예를 들어서 남산 올로 가서 한남동 간저 지역으로는 사진도 못 찍어요. 경찰들이 배치돼 있어. 그런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 진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땅에도 울타리가 있지만 하늘에 울타리가 있어요.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그걸 지키는 방공진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방공진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앞에 건물을 높은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생활권도 침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 무인기 침투될 때 침투가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 보면은 저기 문산 그쪽 앞에 있잖아요. 장단반도 그 앞에서 김포를 연해서 쭉 네 대가 왔어. 서울을 완전히 강진구까지 해집고 갔었고 한 대가 이번에는 네 대가 이제 강화도를 거쳐서 간 거예요. 그 중에 일본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일본은 서울 상공을 지나갔잖아요. 그 밑에 주민을 따지면 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무인기가 다행히 뭐 포탄을 실은 무인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포탄을 실었다든가 항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했다면 엄청나게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면은 저 밑에 동그라미 두 개가 뭔 것 같아요? 저것이 하늘의 울타리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여러분들 200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 기억하시죠? 비행기 두 대를 테러 세력이 그 민항기를 탈취해서 두 대가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를 들어박아서 두 건물이 무너지고 한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한 대는 펜타곤 미국의 안보의 심장은 펜타곤을 들어박아서 펜타곤에서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고요. 하늘에서도 테러가 일어나는데 하늘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상에서는 뛰어오든가 차량으로 와도 제지할 선들이 많은데 하늘엔 그런 장애물이 없으니까 속도가 빨라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반경 한 8km에 일체 비행물체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서는 반으로 줄여서 왜 8km 하면은 강남이 다 들어가 버리고 김포공항에서 이동하는 항로까지 바꿔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3.7km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했는데 하단 거는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고 그쪽에 위에 거는 한남동 간저 밤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인기가 이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왔다 간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해서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전 실패면서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왔다고 나왔기 때문에 경호 실패예요. 왜? 대통령 집무실 지상 울타리를 간첩이 넘어서 1시간 정도 배회하다 간 것이나 공중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와서 간 거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작전 실패면서 경호 실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관리 실패요. 이렇게 서울을 해집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문자 하나 안 보냈어요. 국민들한테. 대피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NSC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여기에서 더 큰 것은 이때 간첩으로 몰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 드리고 가성 장군 출신이 간첩으로. 왜? 분명히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왔다 간 것 같더라고 분석해보니까. 근데 마치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아니 국방부를 모르는 것을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제기를 했더니 국방부나 합참은 아니다 들어왔다 나가지 않았다
유감 표명을 하고 이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전 밑에서 검열단에서 검열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전부 복귀를 다시 해보니까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걸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린 겁니다. 700m를 들었다 나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하진 않고 맨날 이거 어떡하지? 국방부도 몰랐던 걸 김병준은 어떻게 한 거야? 북한에서 정보를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과는커녕 그 다음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출처를 관계 당국이 김병준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내응을 해주면서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북한과 내통한 것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 북한 내통설을 주장하고 또 주호영 그 당시 원내대표도 비밀정보를 다른 쪽으로부터 임수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 다음에 정부,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모으는 공작을 벌렸던 것이죠. 제가 누굽니까? 아마 제가 사성장군이 아니고 국방위 간사였으면은 억울하게 당했을 수 있어요, 간첩을. 누군가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요목요목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얘기하고 막 싸웠죠. 모든 언론과 같이 싸워서 저의 말을 국민들이 다 신뢰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예전에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여러 가지 정부 비판을 했던 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구나 하는 걸 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그 사성 장군이시거나 뭐 전략 뭐 참모 총장 뭐 부총장 네. 출신이 아니셔도 이번 졸속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이런 무인기 비행 금지구역이 침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제대로 된 사람이면 예견을 하죠.